청와대가 올해 경제활력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일 청와대에 중소기업인 100여 명을 초청하는 등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게임업체 넥슨의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가 보유지분 전량 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매각가는 10조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대부업 이용자 수가 전년보다 10만 6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최고금리가 20.6%로 인하되면서 대출 심사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매 경기가 그 전년 동월 대비 6% 가까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 소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10대 그룹의 기해년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고객과 성장, 그리고 글로벌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먼저 기업들 어떻게 신년을 맞았습니까? 네, 대다수의 기업이 형식보다는 조직의 화합을 더 강조하는 모습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어제 서울 강서구 마곡 LG 사이언스파크에서 LG 새해 모임 행사를 열었습니다. 넥타이를 하지 않은 구광모 회장을 비롯해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의 임직원들이 서로 자유롭게 새해 덕담을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SK 역시 기존 형식적인 실무식이 아닌 주요 관계자 CEO가 패널로 참여해 대담을 펼치는 행사를 가졌고 사내에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역시 달라졌습니다. 정의선 그룹 부회장은 지난해 성과를 거둔 그룹 내 조직과 직원들에게 직접 시상하며 격려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그룹 차원의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삼성은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년사로 대체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기업들에게 올해는 전환점이 될 텐데요. 이런 분위기도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대비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났습니다. LG의 실무식이 특별히 눈길을 끈 점은 LG전자가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의 진행이었습니다. 그룹의 미래 전략을 담은 화려한 발표를 진행했던 현대차 그룹도 2021년 자율주행 로봇택시 시범 운영과 2025년 친환경차 모델을 44개로 늘려 판매량을 연간 167만 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기업의 경영가치에 대한 변화도 주목됐다고요? 네, 최태현 SK그룹 회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더 큰 행복을 만들어 사회와 함께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SK가 건강한 공동체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행복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의 척도는 사회적 가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은 고객을 경영 가치의 중심에 뒀는데요. LG의 진심에 담긴 LG의 방식을 더욱 고민하면서 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겠다며 제대로 실천해 나간다면 고객과 사회부로부터 진정 사랑받는 LG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어제 신년 인사회를 청와대가 아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여는 파격을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또 중소기업인을 청와대로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래저래 올해는 재계와의 접점을 늘리는 모양새인데요. 경제 살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취재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중소기업인 100명을 청와대로 초청한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회 행사를 연대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소기업인 1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까지는 중소기업계에 상당히 큰 지지를 받아왔습니다만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소기업계 반발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오는 7일 이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정책의 변화가 시작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대기업 임원들과는 이미 만났다는 소식도 뒤늦게 전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청와대 경제라인 총괄 인사들이 지난 연말에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SK, LG의 총괄 부회장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견과 평가 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인사와 맥락을 같이 하는 행보로 해석되는 새해 기업계와 정부 소통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18%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년보다 5.8%포인트 떨어진 18%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3년 만에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고용정보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한 해 국내 경제 관련 지표들은 우울한 성적표를 보였습니다. 경제 위기설도 수면 위로 떠올랐고요. 이는 올해 경제 전망마저 더 어둡게 만들었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국내 경제가 어떻게 될지, 변화를 넘어서 또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관련해서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얘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작년 신년사와는 크게 달랐던 것 같은데 경제 문제에 대한 언급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제목이 오늘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김 앵커는 오늘 행복하세요? 오늘요? 네. 조금 행복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어쨌든 사실 신년사라는 건 현 정부의 정책 기조 방향, 올해 어떻게 가져갈 겁니다를 밝히고 국민들의 의사를 좀 반영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세 가지가 달라졌어요. 우선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당초 청와대에서 주로 하게 되죠. 그런데 네.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 거기다 300여 명의 기업인들을 직접 참여시켰습니다. 특히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여를 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현 정부 들어 처음이고요. 사실 지난해 평양 방북 당시에는 정의선 현대차 수석 그룹 부회장의 경우에는 해외 출장 때문에 빠졌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년사 대부분이 경제입니다. 그동안은 평화, 번영, 공정경제, 소득경제, 소득주도 성장이었다면 이제 경제 방점이 찍혔다라는 건 올해 정부가 그나마 경제 쪽에 올인하겠다라는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이 경제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한 거는 반길 만한 일인데 그런데 기존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또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이 우리 경제의 어떤 큰 틀을 바꾸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정하는 시기였다면 그렇다면 올해가 3년 차입니다. 3년 차 정부에서는 정부 정책의 성과가 국민의 삶 속에 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현 정부의 세 가지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언급은 빠졌지만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거나 변경하는 게 아니다. 말 자체가 좀 어렵고 그리고 지난해 사실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네. 연말까지 나타날 것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빠진 거지 정책 기조,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던 대신에 오히려 혁신에는 많이 무게를 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됐던 건 반도체 호황이었습니다. 네. 단일 품목으로 천억 달러 돌파하면서 연간으로 6천억 달러, 세계에서 여섯 번째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달성을 기록한 걸 보면 뭐 굉장히 우수한 성적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도체 편향됐던 이런 정책 중심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 개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규제 개혁을 통한 이 혁신이 가장 크게 이제 중요하게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굉장히 강조를 공을 들였던 정부가 이미 예고한 대로 일단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대통령이 언급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정말 일을 해줘야 될 국회에 계류된 많은 혁신 법안들이 통과가 돼야 되고요. 또 오늘 앞서 뉴스에서 확인하셨습니다만 김정주, 넥슨 이 국내 최대 게임회사 CEO가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규제가 너무 많아서 게임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일을 하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규제가 철폐될지 여부는 대통령의 의지와는 상관없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이 이제 신년사를 하는 모습에서도 화제가 됐던 게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의 4대 그룹 총수들이 나란히 앉아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년사에 재계 총수들을 초청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지난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뭐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하니까 네.
대기업들한테 일자리 구걸하러 가냐.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 대통령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어렵다고 하니 직접 만나겠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요. 어제도 뭐 4대그룹 총수뿐만이 아니라 중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을 포함해서 300여 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지난해 말부터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주휴수당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 판결이 있어서 중소영세상인들의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라는 걸 지금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속도 조절에 이런 걸 영세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지는 좀 두고 볼 일입니다. 네, 한편 국내 주유그룹들도 시무식을 열었는데요. 역시 총수와 최고 경영자들의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경영 키워드라고 친다면 생존과 도전, 혁신 정도로 뭐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제 기업들의 혁신에 외치는 목소리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라는 이건희 회장의 이제 얘기처럼 그동안 마른 수건에 쥐어 짜듯이 계속해서 혁신을 요구해왔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 보수적인 경제 전망에 의해서 기업들은 사실 사내 유목을 쌓아놓고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길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의 밑바탕에는 뭐 규제, 덫처럼 놓여있는 규제가 이제 가장 크다라고 이제 계속 불평을 해왔는데 어쨌든 기업 총수들 입장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건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게 한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혁신을 통한 미래 먹거리를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는 내부 결속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생존, 도전, 혁신이라는 세 단어가 가장 이 4대 그룹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시무식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로 이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거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역시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것에는 모두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의 경우에는 일단 뭐 그동안은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었죠. 조금은 네. 1등을 따라잡아가면서 성장하는 전략이었다면 지금 퍼스트 무브 전략으로 차별하는 전략, 리딩 그룹으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LG그룹은 그룹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고객의 가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최태원 회장은 대담 형식을 다로 바꾸고 있어요. 네. 혼자 발표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듣겠다는 겁니다. 임직원들의 얘기를. 현대차 역시 미래 먹거리는 수소차다. 이거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신년사의 형식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과거의 위기를 지금은 현재 정말로 위기를 강조하면서도 미래 먹거리 발굴과 투자를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하는 모습은 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사실 경제가 많이 어렵죠. 여러 신년사에서도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변화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새로운 도약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국회는 별로 믿지 않고요. 네. 2020년 때문에 일을 안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 개혁을 외치겠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 근데 저는 우리 국민의 DNA를 믿습니다. IMF는 금모으기로 극복을 했거든요. 과감하게 일 못하는 국회의원들한테 따갑게 질책하고 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런 이제 이 감시와 감찰의 눈처리가 없다면 정말로 올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영세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는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 얼마나 귀 기울일지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정책들이 표와 무관하게 경제의 모멘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모멘텀을 이 활력을 찾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2019년 새해 우리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매출 2조 원을 넘는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이 매각설에 휩싸였습니다. 창업주 김정주 대표가 지주회사 주식을 모두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넥슨 매각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등으로 유명한 국내 1위 게임 업체인데요.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와 부인인 유정현 NXC 감사 등 특수관계인이 넥슨의 지주사 NXC 지분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가 이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매각 주관사도 선정돼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NXC가 보유한 넥슨 지분 가치는 6조 원에 달합니다. 다른 계열사 지분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면 매각가는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회사를 매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확한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대표가 진경준 전 검사에게 주식을 준 혐의로 2년여간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으며 매각을 생각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업계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매각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누가 넥슨을 품을 수 있을까요?
네, 국내 기업이 넥슨을 인수하게 되면 게임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등이 매수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이 인수금 10조 원을 마련하기는 힘들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처럼 자금력 있는 중국 업체가 넥슨을 인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막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취재 기자와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 상황이 어느 정도길래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건가요? 네, 매년 20건이 넘는 기술 유출 시도가 있었는데요. 4세대 디스플레이판 OLED 기술을 관련 직원이 해외로 유출을 한다거나 OLED 대기업의 협력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장비와 기술 자료를 해외 유출하려는 시도가 적발됐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기술보호체계가 기술 탈취형 인수합병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핵심 기술 보유 자국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이 일부 지분을 사들일 때도 심사를 받도록 외국인 투자법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산업부와 특허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분야에 대해서 20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가 R&D 지원을 받아서 개발한 국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이 사들일 경우에는 전에는 신고만 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정부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또 기술 유출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관련해서도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 계속 언급한 핵심 기술 분야도 확대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보통신과 자동차, 철도, 반도체 등 12개 분야에서 64개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와 신소재 등 신규 업종을 추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대부업을 찾는 사람은 줄었는데 사업자와 대출금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대부업 이용자 수가 얼마나 감소한 겁니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 수는 약 236만 명으로 2017년 말과 비교해 10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해 상반기에 20.6%까지 인하됐고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전체 대부업 이용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들의 대부업 이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저축은행을 보유한 대형 대부업체들이 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대부업 영업을 줄이고 있는 것도 이용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네, 대부 이용자 수는 줄었는데 대부업체는 늘어났고 또 대출 규모도 증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등록 대부업자는 8,168개로 전년 대비 84개 증가했습니다. 개인 대부업체는 44개 감소했지만 개인간 대출인 P2P 사업자들이 대부업에 뛰어들면서 P2P 연계 대부업자의 신규 등록이 100여 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나빠질 우려에 중소형 대부업자는 감소했지만 대형 대부업자는 늘어나면서 대부시장이 전문 대형업체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대출 잔액도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 전체 대출 잔액은 17조 4,470억 원으로 2017년 말보다 9,45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이 8천억 원 증가한 15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서울 시내 소비 경기가 두 달 연속 호조를 보였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치상의 증가일 뿐 실제 체감 경기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서울의 소비 경기가 호황인 걸로 나왔다고요? 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에서 매달 카드 매출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서울 소비 경기 지수라는 것을 내놓는데요. 지난해 11월 지수가 오늘 나왔는데 115.1로 1년 전과 비교해 5.7% 상승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11% 오른 데 이은 두 달 연속 상승이며 명절 등 계절 요인 등을 제외하면 가장 큰 오름폭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무점포 소매업이 30% 넘게 급증했고요. 가전제품 정보통신업과 종합소매업이 7% 또 6% 상승했습니다. 반면 숙박 음식점업은 같은 기간 1.3%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숙박업이 9.6% 상승했지만 주점 커피 전문점업이 5.2% 감소하며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표상의 호조세를 실제로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장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온라인 판매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백화점 등 종합 소매업이 6% 늘어난 데 반해 온라인 쇼핑몰 등과 같은 무점포 소매업은 무려 5배가 넘는 33%나 급증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또한 가전제품, 정보통신 등 내구재 중심으로 소비가 늘다 보니 서비스 등 비내구재 중심인 자영업 경기와 온도차가 있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료는 어디까지나 연구자료일 뿐 공식적인 국가 통계는 아니란 점에서 수치상의 민간 소비 증가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값이 상승세입니다.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값은 온수당 1,291달러, 우리 돈 145만 원 선에 거래돼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주식시장 불안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38만 가구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4만 3천여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공급이 늘면서 전월세는 물론이고 매매 가격도 안정세를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오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만 5천 세대의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서울 강동구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한 집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9.13 대책 이후에 전반적으로 집값 떨어지고 또 그 상승폭이 컸던 강동구의 경우에도 더 많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전세 금액도 좀 일시적으로 굉장히 단기간에 좀 많은 폭으로 좀 내려갈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전세 금액이 약세 시장으로 가다 보면 매매 금액도 조금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요. 물량 폭탄이란 말까지 나오는데 바로 옆 송파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곳 송파구 잠실동 전세시장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인근 헬리오시티에 약 만 세대가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잠실 아파트는 1억이, 전세시세는 1억이 빠져 있어요. 지금보다 더 빠질 거라고 예상은 해요. 입주가 지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월 달까지 입주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잠실에서 가락동으로 가려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입주 물량들이 이제 매월 이제 그 증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다 소화되기 전에 또 새로운 물량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 내내 좀 그 위축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런 양상은 내년 초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동과 송파 등 서울 동남권의 입주 물량은 경계를 넘어 하남과 성남 등 인근 경기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일부터 행복주택 14개 단지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공급 지역은 경기 의정부 고산 등 수도권 4곳과 대전 도안 등 비수도권 10곳입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LH 청약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알려졌던 경기 고양 삼송 언은지구 일대의 개발 도면이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지난 연말 LH 인천지역본부와 삼송, 원흥지구 내 군부대 관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열린 삼송, 원흥지구 신도시 개발 검토회의에 참석한 걸로 알려져 해당 도면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급보다 수요가 우세해 서울 주택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고서에서 올해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6만 3천 호로 글로벌 금융위기구 최대지만 주택 인허가 물량이 많이 감소해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걸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카카오와 택시 가맹 사업자인 타고 솔루션즈가 승차 거부 없는 택시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택시 서비스 고급화와 수익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오늘 공동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승객 요구에 맞춘 프리미엄 서비스를 서울에서 출시하고 택시 호출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중국의 PMI 지수가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경기 둔화 국면을 시사했습니다. 이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코스피는 장중 200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18% 하락하면서 2006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 하락하면서 66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서 보실 종목입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 것이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DRAM 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현재 1.81%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38,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입니다. 글로벌 판매량이 740만 대로 집계됐는데요. 전년 대비 2% 늘어나면서 3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현재 3% 오르면서 11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도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이 손을 잡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합한다는 소식에 SK텔레콤 현재 2%가량 오르면서 27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